안녕하세요, 아재입니다. 보통 이런 거를 우드블라인드라고 하죠. 끈을 잡아 당기면 내려가고, 끈을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우드블라인드가 이쪽에도 하나가 더 있었어요. 어머니가 계시는 데인데, 줄이 끊어졌다고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. 버려야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.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이런 식으로 줄이 끊어져요. 그럴 때 셀프로 수리하는 방법 잠깐 보여드릴게요. 끊어진 끈을 준비하실 거는 끊어질 끈을 이렇게 둡니다. 준비하실 거는 이 라이터, 요거 좀 면장갑 하나 끼시면 좋아요. 이거는 실제 우드 블라인더 업체에서 시공하시는 분들이 실제 사용하는 방법인데, 끈이 끊어졌을 때는 라이터로 살짝 찢어요. 살짝 지지고 줄 방향을 이렇게 맞춰 가지고 끈끈이를 붙여주면 됩니다. 살짝 한번더 이렇게 붙여서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게 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, 이거 하실 때좀 주의하실 점이, 이 부분이 줄과 최대한 평평하게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. 많이 튀어나오면 문제가 뭐냐면, 이 줄을 당겼을 때 보여드릴게요. 줄을 당겼을 때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.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이 줄을 붙여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이런 끈 종류는 이렇게 해서 보수해서 쓰시면 됩니다. 여러 가지 응용하시면 돼요. 빨래 건조대나 버티칼 종류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 끈들 이렇게 붙여서 셀프로 한번 보수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랄게요. 여기까지 합니다잉.